안녕하세요. 박유진입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GS글로벌입니다. GS글로벌, 지난 월요일에 30% 가까이 오르면서 상한가를 달성한 데 이어서 어제 시장에서도 10%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김민수 대표는 GS글로벌의 성장 속도가 다소 우려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GS글로벌의 부채 비율은 320%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부분의 종합상사들이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는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유창희 대표 역시 약간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석탄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석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는 했지만요. 이 중에서도 실제 수혜를 본 기업들을 선별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러시아에 대한 EU의 5차 제재안이 발표가 된 이후로 GS글로벌을 비롯한 여러 석탄 관련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KPF 그리고 넥스트비티 또 LX인터내셔널까지 석탄광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GS글로벌 단연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시장에서 두 분의 말씀처럼 GS글로벌이 다소 주춤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GS글로벌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러시아의 이 석탄과 관련된 제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GS글로벌이 그저께부터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도 계속 올라가던데 두 분은 전부 다 더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먼저 해야 되나요? 네. 요즘에 주식시장 얘기할 때마다 항상 기승전 우크라이나인 네. 것 같아요. 네. 뭐 우크라이나 이슈가 전 세계 영향을 지금 한 달 반, 뭐 다음 주만 되면 거의 이제 두 달째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해결되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거의 이제 승기는 러시아 쪽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규제는 더 강화되는 부분들 최근에 뭐 석탄도 이제 그 유럽이 러시아 제재하겠다 8월부터 그러니까 8월까지 자기들이 최대한 수입차를 다변화시키고 겨울을 준비할 때는 러시아를 물량을 안 쓰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천연가스도 러시아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만 석탄도 한 50% 가까이 됩니다. 유럽이 한 45%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책으로 미국이라든지 콜롬비아, 뭐 호주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석탄이라는 게 옛날처럼 우리가 이제 그냥 연탄재로 만드는 석탄이 아니에요. 네. 지금 석탄 가지고 못 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것도 그렇죠. 석탄에서 요소수를 뽑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석탄이 상당히 다변화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환경 규제 때문에 사용을 조금 규제를 좀 줄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갑자기 이번에 러시아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다시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같아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 가지고 원자재 혹은 뭐 다른 농산물 뭐 관련된 가격 급등했을 때 어떤 기업이 대안이다,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는다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느냐? 그런 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석탄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 광산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투자 지분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가지고 급등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GS글로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GS글로벌은 네.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 트레이딩 능력도 좋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첫날 30% 상한가 어저께도 거의 뭐 고점 대비 상당히 좀 윗꼬리가 길게 나온 거 본다라면 그러니까요.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옥석을 잘 가려야 되고 거기에 맞춘 종목을 잘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GS 글로벌이 윗꼬리를 엄청나게 달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은 이런 거 보면 오늘 못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장중엔 더 갈 것처럼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그러지만 주가가 한 이틀째 뭐 호재면 호재고 반영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부담이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가장 정확하게는 이 GS 글로벌이 2017년도였었죠. GS 에너지와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 관련된 네.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른 부각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종합 상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이 나왔을 때 가장 큰 수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이런 트레이딩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이제 산업체나 산업재를 이제 사서 거기서 이제 또 비싼 곳에 파는 이런 기본적인 과정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자리 잡는다. 대표적으로 비싸게 올라간 만큼 마진을 조금 더 붙여서 파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난 기존에 나왔던 광산들의 지분을 확보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부각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과거 한때 워렌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 5개를 한 60억 달러에 투자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예, 워렌 버핏 윈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관심은 높지만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작년에 실적과 함께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380억, 한 20% 정도 증가를 해서 지금 부분에서 여전히 기대감이 같이 높을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실적에 대한 불안정성이 가장 좀 크고요. 연간이나 분기 실적도 등락이 좀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채 비율 320% 되는 관점에서 유보율 60% 상대적으로 재무구조 취약합니다. 네. 이런 분들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GS 글로벌 두 분 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급등,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좀 올라왔고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재무 상태가 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GS 글로벌 과연 어제 그제의 상승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